네, 안녕하십니까. 예, 물류센터, 예, 입구 앞쪽에다가 언덕에다 차 세워놓고, 예, 앞에 산이랑 푸른 하늘이 있고, 예, 여기다가 잠깐 정차해서, 예, 아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예. 다들, 예,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월요일 시작인데, 예,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하루, 예,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위에 밥이 살짝 예쁘게 또 깔려 있습니다. 그 밑에 밥도 충분히 있고, 계란이 오늘 하나입니다. 오늘 메뉴를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스태미나, 여름철, 예, 보양식 장어 될 것 같습니다. 장어에 어울리게, 자, 안에 두부가 들어있는데, 청국장.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아주 구수한 냄새가, 예, 내장, 몸속 안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아, 갓김치. 예, 아주 또 이쁘장하게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오늘부터 점심에, 예, 이열치열 눈눈이 스타일로다가, 예, 라면 끓여 먹을 겁니다. 그거에 갓김치 어울리게 딱 먹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스타일, 예, 좋습니다. 자, 오픈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야, 정성이 가득한 장어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를 무와 깻잎을 싸서, 예술이다, 예술. 이런 걸 보고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예, 아주 정성과, 예, 아주 충만함이 담겨 있는 장어 도시락입니다. 무쌈에 깻잎에 위에 생강까지. 아, 아주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근데 얘는 따로 아이스 가방에 있어서 약간 차가워졌는데, 그래도 차가운 대로 꼬들꼬들하면서, 예, 장어의 부드러움은 사라지면서, 아,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밑에 그 간장 베이스 장어 소스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달콤한, 약간 갈색 거무잡잡한 색 그 소스, 장어 소스 달달한 거, 그거에다가 무쌈. 무쌈의 새콤함과 그 장어 소스의 약간 단맛과 그걸 잡아주는 생강의, 네, 잡이 없는 그런 향. 네, 이번 주 한 주 아주 파이팅 있게,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방송을 쓰고. 갓김치 너무 맛있습니다. 와, 여기다가 계란에다가 또 케첩을 올려가지고, 잠시만 손에, 와, 케첩이 또 순간적으로 묻었는데 살짝 닦고서는, 자, 빛나는 일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
다들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하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점점 일을 하면서 하나 배우고 깨닫는 과정에 있는데 한 가지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좀 굳게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게 결코 터무니없는 목표일 수도 있고 지금 나한테 현실적인 목표보다도 어떤 조금 뭔가 작은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이뤄질 수 있겠다 나랑은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목표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활동 영역을 그거에 맞춰서 바꿔 나가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루하루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아, 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뭐 이렇게 이뤘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내가 마음 먹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분명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작은 확신이 듭니다. 다들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지라도 중요해요. 네. 나 자신을 굳게 믿고 화이팅 하셔가지고 꼭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국장. 와, 아주 고소합니다. 와, 아우, 두부까지 그냥. 맛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이따 밥이랑 말아먹든지 하고 장어 좀 더 먹고 와 장어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와 살아 숨쉬는 자, 두 개가 쌍으로 사이좋게 둘이 나란히 있는데 자비 없이 그냥 입속으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네. 무쌈과 장어 소스와 생강의 조화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장어의 아주 탱글함 아주 좋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하고 그런 목표들을 대단한 사람들 뭔가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청국장 다 말아버리겠습니다, 그냥. 저도 그 김승우 회장님 그 강연하는 거를 주말 동안 다시 봤는데, 어떤 생각의 비밀, 내가 어떤 목표를 주고 성공을 하고 나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것들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 넌 약속을 잘 지키고 내가 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어떤 나의 작은 나의 행동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작은 습관들, 음식을 너무 배부르지 않고 뭐 예의를 지키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바뀌어 나갔을 때 그런 걸 바꿔 나가면서 그 목표에 대한 생각을 내가 뭐 끊임없이 하면서 어떤 행동을 바꿔 나가고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네, 먹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갓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자, 요게 청국장 아주 적절하게 국물이 적절하게 딱 되었습니다. 먹고 무쌈에 국물이 좀 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차가워졌는데도 빡빡하지가 않고 그 국물이 딱 이제 씹는 순간 입안에 살짝 퍼지면서 아주 생기가 돌게끔 장어를 맛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뭔가 큰 게 아니라도 내가 작은 것부터 나를 변화시켜야겠다 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점심부터는 앞으로 광복절까지 말복까지 한 3주가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더위를 아주 타개하기 위해서 어저께 오늘 라면 끓여 먹을 준비물들을 좀 챙겨놨습니다. 옆에 차에다가 박스 하나 놓고 거기다가 버너, 뭐 신문지, 라면, 물, 부탄가스 등등 의자까지 조그만 의자까지 하나 준비해놨는데 뭔가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컨셉으로 라면도 더위 내가 열심히 뭐 이것저것 방법을 통해서 부딪히면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부터 라면 먹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아 뭔가 침이 고이고 응? 맛있겠다 식욕이 생긴다 응? 이러신 느낌이 드신다면 저로서는 정말 응. 감사하고 아주 마음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어, 하면은 잊을 수 있다 응? 뭔가 응? 할 수 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마음까지 드신다면 정말 저는 예, 유튜브 하면서의 보람을 다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다들 같이 예, 각자의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같이 예, 동참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거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내가 막연하게 그냥 응? 아 언제까지 부자 돼야겠다 뭐 응? 어디 뭐 여행 가야겠다 막연하게 그냥 언제쯤 뭐 응? 뭐 끝날 때쯤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거를 달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도 하고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내가 언제까지 어?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거랑은 확실히 그 목표 달성할 가능성 확률이 네. 뭐가 대충 어영부영하면은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저 목표를 가지면 뭔가 마음가짐이나 하루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삶이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어?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떨 때는 그래도 삶의 재미 예.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행복, 어떤 쾌락, 뭐 그럼 내가 어떤 행복함,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살맛도 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먹는 거에 있어서 오는 행복? 응? 내가 어떤 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느끼는 행복? 각자가 느끼는 행복이 다 다를 텐데 추구하는 것들도 다르고 내가 어떤 성취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 내가 성장하면서 그런 행복이 가장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1차원적인 그런 거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가 성취했을 때 행복 이게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그런 행복이고 어떤 기쁨이고
정리를 한번 좀 말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그게 추천적인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또 느껴지는 게, 아, 물론, 어디 내가 좋은 거 먹고, 어? 좋은 데 살고, 어? 그런 거를 느끼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는,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그냥 현실에서 그냥 느끼는 것들? 뭔가? 그냥, 일회, 어? 일회성? 그냥, 약간 그렇게 행복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복하고 물론 그게 뭐 별거 아니고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1차원적인 것보다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뭔가 이뤘을 때 느끼는 거는 그간 내가 해왔던 과정들도 있고 어떤 어? 고통과 어? 아픔도 수반이 되고 어? 나를 이렇게 갈고 닦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게 동반돼서 모르겠지만 동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냥 성취하는 기쁨은 어? 어떤 기쁨보다 더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문득 네, 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순간적으로 또 생각 예전에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영상이 길어지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네. 주소 없이 말했어도 좋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빨리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